하이델리티비 인사이트 수요일에는 매주 기업 발굴하는 기업 인사이트로 진행해드리고 있죠. 이번 주에도 이델리티비 기자들과 또 기업을 탐방해서 좋은 기업들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뭐 스페이스X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 시험 발사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구로 돌아올 때 다시 이렇게 착륙하는 이 우주선을 딱 잡는 그 영상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주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우주 관련된 기업들, 우주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심영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심영주 기자가 또 기업을 탐방했는데 이번엔 어디 다녀오셨나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 항공 분야에서 소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HVM이라고 첨단 금속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HVM을 탐방하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HVM이라는 기업인데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우주 산업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뭐 우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도 개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뭐 소재나 부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일 텐데 관련 소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재 기술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HVM을 심영주 기자가 다녀왔다고 하니까 관련된 리포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금속은 높은 강도와 내열성, 청정성이 요구되는 금속으로 우주, 항공, 방위,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HVM은 고청정 진공용액 기술부터 합금화 공정 기술, 금속 특성 제어 기술을 확보, 첨단 금속 제조의 모든 공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발판 삼아 우주항공 분야를 핵심 축으로 삼고 성장을 거듭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선진국에서 제조하는 이러한 그 소재의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뭐 전기료, 또 우수한 연구 인력, 그 다음에 또 제조 설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들보다 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확실히 좀 우수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메인이 되는 이런 산업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은 주로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제 항공기에다가 집중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맞춤 생산을 하다 보니까 우주 발사체 회사에 공급하기에는 더 기술적으로 좀 더 우수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또 다른 첨단 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도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5,269억 달러, 우리 돈 727조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6,874억 달러, 약 948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작년 196억 달러, 우리 돈 27조 원 수준에서 오는 2031년에는 266억 달러, 우리 돈 36조 원 규모로 연평균 4% 성장할 것이라 봤습니다. 전방 산업 성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는 서산 제2공장 착공을 시작하는 등 시설 투자에 나섰습니다. 용해의 구조로 봐서는 8톤이 32톤이 되니까 그 한 4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실제로 그러한 제품 거기 라인에서 풀 가동이 된다고 치면은 한 2-3천억 정도 수준까지 저희가 이런 첨단 금속으로 그런 제품들을 판매 가능할 거로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FMM 소재 완제품 국산화를 앞두고 있어 경쟁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은 저 기술적으로나 어떤 제품 샘플들은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됐고요. 11월 달서부터 장비가 들어와서 내년 1월 정도면은 착공이 이제 완공이 이제 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그 소재를 가지고 아마 내년 중반쯤에는 대량 생산이 돼서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다변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활발하게 되는 내년 중반
초반 이후에는 미국의 좀 다른 타 분야로 이제 우주뿐만 아니라 그 항공 쪽, 그다음 또 그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그런 그 산업 쪽에 저희들이 좀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미국 업체들과 좀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인도, 또 인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HVM. 올해 6월 코스닥 상장 당시 목표한 매출액 574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자, 심영주 기자가 실제로 기업 탐방 다녀온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뭐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예, 금속, 소재, 첨단 금속을 만들면서 이걸 뭐 항공기나 뭐 우주 발사체나 이런 첨단 산업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아까도 뭐 대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주 산업에 좀 집중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뭐 대형 항공기 그런 업체, 대형 업체들은 항공기에 납품하는 첨단 금속을 많이 제조하는데 HVM은 우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실제 사업을 할 때. 네, 일단 국내에서는 나로호랑 누리호 발사체에 이 첨단 금속이 적용된 바 있는데요. 아, 이미 적용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로켓 발사체 부품들 중에 이제 연소기의 초고온을 견딜 수 있는 첨단 금속이랑 우주 환경이나 이제 연료 계통의 이제 극저온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할 분야가 항공 방위 분야인데요. 이쪽에서도 이런 금속이 쓰이는데 항공기처럼 높은 압력이나 초고열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강도, 내부식성, 내산화성, 저중량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다양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기종을 대상으로 소재를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 항공방산 업체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 철계 첨단 금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네, 그렇죠.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우주 쪽만 아니라 방산 쪽에서도 어쨌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뭐 요즘 방산 너무 좋으니까요. 방산주 찾기에 이제 저희가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HVM을 또 방산으로 보는 이 테마나 업종으로 좀 구분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렇다면은 뭐 사업별 이제 뭐 비중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우주항공 쪽에 집중돼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방위 산업 쪽에서는 어느 정도 캐파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 사업 매출 비중이 조금 큽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이 매출 전체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쪽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23%, 우주가 22%, 항공 방위가 가장 적은데요. 이제 일단 HVM은 우주향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약 30% 낮은 가격과 빠른 리드타임, 즉 이제 물품 발주부터 납입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점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봐야 될 거는 2022년부터 북미 우주업체 한 곳에 이제 금속을 납품하고 있는데 네. 고객사 발사 추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우주 매출 비중이 30%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는 우주 매출이 22% 정도가 되는데 지금 뭐 미주의 업체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이스X나 그런 회사일까요? 뭐 어쨌든 북미 쪽의 회사와 파이를 좀 늘릴 수 있을 거냐. 우주 매출이 30%대까지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우주 산업에 관련된 이 테마에 조금 더 엮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소재를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첨단 금속 소재 업체인데 아무래도 소재 업체는 민감하잖아요.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야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자,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아까도 뭐 가격 경쟁력이 본인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자재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만약에 이런 가격 인상 말고 또
계획하고 뭔가 이걸 만회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가요? 네, 이제 좀 사업 분야별로 다르게 계획하고 네네. 있다고는 하는데요. 우선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HBM이 집중하고 있는 게 FMM 소재입니다. 네네. 이 디스플레이 화소를 결정하는 소재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가장 낮아서 딱히 이제 원자재 가격 이슈나 공급 이슈에 대해서는 걱정할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야가 항공, 우주 분야인데요. 그쵸. 이에 대한 전략은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표 육성 멘트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고객사와 서로 계약을 하고 합의할 때는 저희가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격을 저희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제품의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기준은 아예 만들어 빼놓고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어떻게 부가 밸류 애드라고 하는 이런 부가에 대한 저희 그 생산에 필요한 비용들을 제가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들과 매년 이런 그리고 매달 계속 이렇게 가격 그 협상을 하게 됩니다. 고객들도 저희 제조사의 입장에서 그런 제조 원자재 가격을 아예 확정을 해놓고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저희들 회사의 어떤 그런 것들에 따른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양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원가 절감 면에서 저희들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크게 재료비가 크게 방향이 좀 지금 들 될 거로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 구조로 지금 사업 시스템을 꾸려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문승호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우주항공 이쪽 분야도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또 안보라든지 뭐 각 국가의 패권 다툼에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발전하고 파이가 커질수록 본인들의 이득을 따지기 위해서 뭔가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패권 경쟁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주항공 이쪽에서도 규제나 아니면 관세나 이런 것들을 매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을 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네, 이 또한 이제 대비책은 있다고 하는데 네. 당장은 이제 금속이나 이런 첨단 소재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네. 각국이 이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이 제한되더라도 규제 등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가령 이제 HBM이 중요하게 보는 시장이 미국인데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속이랑 발사체에 들어가는 스테인리스 계통 금속 수입을 좀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스테인리스 소재를 납품하면 규제에 걸리지만 완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HBM은 고객사들과 협의를 해서 보통은 원자재 자체로 공급을 하던 걸 중간재 형태로 바꿔서 좀 공급을 한 뒤에 고객사 쪽에서 완제품 형태로 가공하는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촘촘한 규제나 제재 같은 것들은 없는데 지금 있는 거 스테인리스 쪽 만약에 원자재 자체를 수출하는 거는 조금 제약이 있는데 그걸 부품화해서 수출을 하면 그거는 제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회로 협력 업체들과 좀 협력을 해서 피해가고 있군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리포트 마지막에 상장할 때 올해 6월이었죠. 올해 6월에 상장을 했는데 목표치를 제시를 했었어요. 매출 한 560억, 570억 요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이거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대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저도 재무제표를 좀 들여다보니까 아직까지 막 수익이 눈에 띄게 보이는 잡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ROE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자신감의 배경은 뭡니까? 네, 일단 ROE라는 것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긴 했는데 네. 이게 자기 자본, 즉 주주 지분을 활용해서 1년간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쵸. 수익성 지표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뜻이긴 한데 그쵸. HBM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좀 플러스를 기록을 하다가 2022년에는 ROE가 마이너스 3.1% 그리고 작년이 마이너스 32.7%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 이야기로 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37억을 저희가 했고요. 지금 추세로라고 하면은 500억 이상은 뭐 충분히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장 당시에 제시했었던 그러한 그 액수들은 충분히 채울 수 있고요. 우선 상한주가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되기 전에 그렇게 전환되는 시점을 이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수치적으로 회계상의 숫자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가 좀 됐었고요. 현재는 다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거기서 영업이익을 내는 이런 활동들은 뭐 꾸준히 이익을 냈고 있다고 지금 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회계상의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선 상한주가 이제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이런 거 ROE는 어쨌든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 줬어요. 문승호 대표가.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이런 상황, 재무적인 상황도 좀 체크를 해 봤고 뭐 주주 구성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텐데 주주 구성을 보니까 뭐 하랑 기술 투자도 있고 뭐 신한 쪽도 자금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투자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느 정도 좀 매각을 하더라고요. 좀 지분을 좀 정리하던데 뭐 현금화 하려는 작업인지 아니면은 뭔가 회사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에 대한 좀 스탠스가 바뀐 건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하랑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부터 지분 매각을 계속하고 있고 신한 벤처 투자 등도 이제 지분 매각에 나서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은 크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것 또한 대표 인터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분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투자했어요. 대주주이신 그분들은 나중에 언제 팔지는 모르겠지만은 초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또 본인들도 그런 이익을 안기고 언제든지 팔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거보다 저희가 얼마나 더 추후에 물건을 더 만들어서 더 성장시키나가 지금 보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거는 저희가 실적을 많이 내고 회사를 성장시켜서 이익을 많이 내서 점점 더 이런 그 첨단 산업 분야에 그리고 가까워져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그 주주 가치를 올리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초기 투자를 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본업에 좀 충실하면서 조금 더 파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올려보겠다라고 문승호 대표가 각오를 밝혔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HVM이 우주항공 쪽에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도 관련 테마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민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뭐 개청은 했지만 우주항공청 입장에서도 민간 투자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앞으로 추진할 거다, 사업을 추진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은 들리던데요. 네, 민간에서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정부 부처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첨단 산업 자체를 이제 키우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안을 이제 11조 5천억 원 가량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11조 4,792억 원 정도입니다. 이보다 이제 218억 원 증가한 수준인데 이게 0.2% 늘어. 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첨단 산업 지원 예산은 3천억 원이 넘게 늘어서 17.3%가 증가했습니다. 육성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랑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인데요. 이제 추가로 이번 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첨단 산업 이제 투자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이제 자국 첨단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해 이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 전방위적 지원을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각 부처나 이제 민간에서 이런 노력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HVM 일단은 뭐 지금은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은 석유나 화학 쪽 이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점차 이 첨단 금속 소재를 납품하는 쪽 분야를 넓혀가고 있어요. 우주 항공이라든지
방위 산업 쪽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파이가 늘어날 수 있을지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영주 기자가 뭐 오늘 HVM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HVM 다녀오신 뭐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네. 전방 산업 자체가 첨단 산업이다 보니 그쵸. 이제 사업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요. 요즘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나 이런 중동 전쟁 이슈도 불거지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방산주나 뭐 우주항공 쪽 대형주들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HVM도 지금 차근차근 우주항공 쪽에 파이를 늘려가고 이 거래처들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분석을 해주시고 실제로 기업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주가 올라올 수 있을지 사실 6월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시 좀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공모가나 상장할 당시의 가격까지 어느 정도 주가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심영주 기자와 함께 기업 인사이트 HVM을 자세하게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좋은 이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